왕파이브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? 활동을 하고 있어요? 행사 문의가 좀 있었습니까? 어, 그래요 많았어요. 어떻습니까? 아니 왕파이브가 정황리 마무리는 하긴 했어요. 저희 팀이. 근데 이제 행사 문의가 수시로 들어와요. 오. 이게 얼마냐? 어느 날 언제 되냐? 근데 중요한 거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우리가 이게 값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값을 너무 비싸게 부른 거 비싸게 부른 거 아니냐 싶어서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고 예, 생각해요. 어. 그래서 이제 줄여보고 심지어는 이대로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줄여봤는데 성사가 안 되는 걸 보고 아 아직 답이 나왔어.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얼마인지 궁금하기만 해. 시세. 쟤들은 얼마일까? 그냥 시세가 궁금해서. 궁금해요. 진짜 1만 그런데 50만 원 부른 적 있어요. 두 단일 해가지고 10만 원씩.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. 진짜? 아, 그래도 안 하는 거는 행사는 이미 좀 이제 포기를 하고. 아, 그래도 유일하게 했던 행사가 좀 있다고요? 정말 우리를 정말 이제 미래성을 보시고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. 아, 투자자가 네. 있으시군요. 네, 그분이 이제 저기. 좋은 분이시죠. 대학원 생활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때 돈을 받고. 네. 예, 그래서 돈을 받고. 이제 와달라 해서 갔는데 원래는 그 모임이 되게 많이 오시기로 됐는데 그날 또 이렇게 다들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서로 민망한 거 있죠. 예. 그리고 단상이 없어요. 어머. 예, 그리고 마이크도 이제 그 줄 마이크에다가 브러싱 마이크. 예, 이제 그 밴드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래서 그냥 그거 안 하고 육성으로. 예. 서로 이렇게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섯 명이 있으니까 서로 민망한 거지. 거기서 마이크 쓰면 오바지. 아, 보수 예. 좀 받았어요 돈은?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 이제 뭐 적당히 알아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 했어요 사실. 예. 미안해가지고. 시원하다. 아니 근데 사실 뭐 마이파이브. 인터뷰가 시작이 아까는 굉장히 좋았는데. 근데 벌써 기운이 빠진 거야? 이제 다른 사람 인터뷰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제가 지금 제 인터뷰. 저 처음 봤어요 유재석 씨가 진짜로 찐으로 하품하는 거. 진짜 내가 내적으로 내적으로 했어요.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지루했어요. 9시 뉴스 인터뷰가 훨씬 재밌네. 진짜. 아니 근데 마음 파이브가 이렇게.